선착순 한 분 한 분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트원 본점 전시장이죠.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 2자녀 이상. 우리는 다자녀를 2자녀로 보자고, 3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를 두어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비 은퇴자분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측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 차량, 전시 차량인데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판매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차량 소개부터 할까요? 자, 본 차량은 뭐 유튜브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약간의 좀, 민첩성을 요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카니발을 사시려는 분들. 특히 하이리무진을 사시려는 분들, 특히 검정 차량, ABP 차량은 2자녀, 즉 다자녀 아빠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외장 쪽 보이는 것처럼 ABP 컬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늘 설명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공도에서 주행 영상도 첨부합니다만은 너무 예뻐요.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시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썬팅까지 되어 있네요. 솔라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같은 실내에서 보니까 구분이 안 가 잘.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ABP 차량인데 실내 쪽 열어보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프레시 켰는데 눈부시다. 한번 비춰주시죠. 자, 실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HD 영상 내보내고 있고요. 시트는 순정 시트 새들 브라운 그대로고 나파 가죽이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쿠션 아트원의 유명한 목쿠션이 장착되어 있고 바닥도 작업이 되어 있네요.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 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이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오픈을 할게요. 근데 또 보시다 중간에 질리시는 분들 나갈라. 본 차는 특별히 2자녀 이상, 즉 아트원에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로 구분을 합니다. 2자녀 이상 아빠들한테 바치는 차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요즘 뭐 유튜버당 많이 따라오는데 아트원에서는 실제로 유튜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제가 또 몸을 받쳐야 돼요. 왜냐?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2열 쪽에 승차를 해봤습니다. 이 조수석 쪽에 앉을까 심폐님? 조수석 쪽에 승차를 했는데 제 키가 173인 성인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아트포켓도 있습니다. 설명 하나 빠진 거 있는데 냉온 커블드가 있네요. 심폐님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도 두 개가 있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꺼지는 즉 아이들 뭐 우유를 또는 뭐 여름에는 아이스커피를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냉온 커블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부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열 쪽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3열 쪽도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3열 쪽 승차를 했고 제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간이 남는다는 거. 즉, 본 차량 둘, 그리고 3열의 독립시트 2명, 4열의 싱킹 시트가 유지된 9인승 그대로 시트를 유지를 했고, 목쿠션만 장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2열과 3열에는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싱킹 시트에는 아이소픽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6명. 즉 아이가 2명,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6명이 이동할 수 있는 패밀리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또 질리실까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구조인데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는 물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불어 센터민 사이드 쪽에 응한 앰비언트 조명 지금 실내 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을 비추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고 보이는 곳에 네 개의 팰리세드 송풍구가 있는데 여름에 겨울에는 당연히 히터바람이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져야만이 아이들이 어떤 쾌적한 실내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자, 본 차량은 아이들한테 어떤 스타,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트원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죠. 이 부분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만은 앞쪽과 측면 쪽 부분에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면 한 2천만 원인데, 심폐인님. 아트원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옵션 품목 2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스타라이트를 본 차를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서비스. 추가로 선물을 해드린다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 어떻게, 심피디님?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뭐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차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차들. 물론 그 차들은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본 차량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아빠가 차를 구입하시면 스타라이트, 즉 아이들이 스타로 꿈꿀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겠노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몸을 받쳐서 1열과 2열 그리고 3열 쪽 살펴봤고요.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 차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마무리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금액이죠, 심표희님. 네. 네, 차량 금액은 5,920만 원, 그리고 현재 튜닝 금액이 603만 원, 합계 6,523만 원이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시트는 말씀드린 대로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을 안 했어요. 허니콤 블라인드가 블랙 하대, 네,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자주 설명드리지만 완벽 차단, 그리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과는 달리 이렇게 완벽하게 개방된다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을 다시 설명드렸고, 게다가 딱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유용합니다. 자, 본 시트 구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바닥에 요트 바닥, 상부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4열에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7명, 8명, 9명까지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이 상부에는 3D 매트를 깔아주면 되는데 현재 이 금액엔 3D 매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 뭐 서비스 하죠, 뭐 그 정도로는. 자, 해서 본 차량은 2자녀 이상 아빠한테 스타라이트를 선물하겠습니다. 본 차량 뭐 내일 토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아마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자녀 이상 분에게 혜택 드리는 차가 딱 한 대가 있다는 거 드렸고,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자, 다음은 예비 은퇴자분들이 좋아하는 황제 차바 6인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자, 왼쪽에 다자녀 아빠를 위한 혜택이 있다면 바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차량은 은퇴자 또는 예비 은퇴자분들한테 한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지는 약 한 4개월, 3개월 된 것 같죠. 예, 본 차량 외부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이 프론트 쪽에 지금 현재 펼쳐진 상태고요. 자,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외장 쪽은 중복 설명이니까 안 할게요. 단지 ABP 컬러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또 이것도 갖고 다녀야 돼. 자, 본 차량 한번, 뭐 외장 쪽은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외장 쪽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Z 선팅 필름이 되어 있는 예비 은퇴자들을 위한 차량 한번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자, 역시 본 차량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컬러, 바로 새들브론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1열에는 목쿠션만 장착되고 순정 시트 그대로, 그리고 바닥 쪽 동일한데요. 컬팅 자수 베이스, 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커블러가 장착된 1열 모습인데 2열부터가 전혀 틀려요. 왜? 예비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이 차를 할인 판매를 할 건데요. 어차피 차는 한 대, 그죠? 네. 한 대이기 때문에 먼저 필요하신 분들이 계약하면 끝! 아마 내일 뭐 모두 다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물론 뭐 이 차가 판매되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계속 차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본 차량에 대한 혜택은 뭐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춰주시죠. 본 차량
똑같이 평탄함이 뉴트 바다가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헤링본, 그레이 헤링본, 베이지도 사진에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앞보기가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은 뒤보기, 유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본 시트는 뭔가 기능이 가미되었다고 했죠. 제 키가 173 성인, 그리고 한 레바로 이렇게 전후, 와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이 가능한 특징인 특허가 있고요. 자, 이렇게 뒤보기 휴전 시트가 되면은 탁 뒤를 보고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고, 아트온의 휴전 시트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합니다. 회전 시에도 맞죠. 근데 이 회전 시트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이렇게 뒤보기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차는 황제 차박 6인승으로 후석 쪽에, 즉 3열에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주 보면은 뭐가 되죠? 카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을 닫아 볼까요? 허니콤 블라인드가 딱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 뭐 커피 한 잔 딱, 뭐 냉온컵도 있으니까 아이스커피 한 잔 할까 해서 서로 마주 보면 카페가 되고, 또는 장거리 갈 때 뭐 손자, 그죠? 예비 은퇴자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손주를 케어한다 그러면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딱 유아시트 놓고 마주 보면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없다 하면은 바로 신발 벗고 올려놓으면은 뭐 의전용이 따로가 없네요. 네, 그리고 안전벨트는 3점씩 필히 매줘야 되고, 야, 이 정도면은 편타 너무너무 편한데. 네, 3열도 두 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인이.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도 뭐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또는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께 늘어난 앰비언트 조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하다.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화면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장거리 갈 때는 블루투스 터싱 마이크만 있으면 뭐 끝장납니다. 노래방 기계 틀 수도 있고.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면을 보고 들을 수가 있죠. 즉 본 차량은 황제 차박 6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조용히 조용히 보고 들을 수, 어떻게 회전 시트 또는 침대 시트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황제 차박 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선정 쪽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 뭔가 이 차의 혜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거 있죠. 그럼 과연 이 차는 얼마, 어떤 혜택을 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차는 무려 200만원 DC를 할 차가 되게, 뭐 한 대밖에 없는데 뭐 선착순입니다. 자, 많은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전동 침대 시트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네, 전기장치를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길까 말까. 그냥 이 차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무려 200만원 할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비 은퇴자, 은퇴자분들을 위한 전시차 할인, 그리고 이자녀, 이자녀도 다자녀라고 했죠. 다자녀 분을 위한 이렇게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한 ABP 컬러 차량 두 대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할부 금리도 높고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 차 구입하시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 아트원에서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뭐 구독해 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요즘은 신차도 주문하시면은 뭐 2주 이내로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것도 알립니다. 자, 오늘은 아트온 본점 매장에서 두 대 차량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세 작업 내역은 아래 공개 댓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남기니 선착순 한 분 한 분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